2개씩 기본이 2개씩. 네. 관찰 도중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어라? 당근을 골라낸다? 그럼 왜 골라내세요? 싫으니까 내 그 씹힐 때 기분이 나쁘니까. 라면 섭취 인생 40년 그만의 라면 끓이기 노하우. 국물을 끓여놓는 거. 아, 건더기 올려서 국물을 끓여놓고 그리고 나서 면을 넣어요. 나름대로의 육수예요. 충분히 국물을 우려낸 후 면을 넣고 가장 마지막에 스프를 넣는 것이 포인트. 이렇게 하면 더 맛있나 보네. 먹을 때도 규칙이 있으니 김치는 넣어 오직 라면만 먹는다. 아들 김치에 밥도 그리고 막 국물은 절대 사절. 국물은 안 먹어요? 국물은 안 먹어요. 국물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양이 적어지잖아. 이걸 국물 먹으면 밀가루에 정말 푹 빠진 그대.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? 건강 상태를 체크해봤다. 라면 아저씨의 건강 상태는? 위장에서는 염증 소견이 좀 있으시지만 정상 소견에 가까우시고 중등 등 정도의 지방간이 있으십니다. 정상 간에 비해 하얀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남자의 간.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. 평소 잦은 빵 섭취로 탄수화물 중독증이 의심되는 그녀. 테스트 결과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동그라미. 7개 이상이면 탄수화물 중독을 강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.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12개에서 11개의 항목에 이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.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말을 합니다. 탄수화물 중독증 판정. 탄수화물 중독증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? 지방의 축적, 즉 비만이라든가 복부 비만, 지방간 등을 야기할 수 있고 고혈압, 당뇨병 등의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말고 나중에 그런데 관찰 도중 포착된 심상치 않은 부모의 식습관. 네? 뭐요? 어머님도 빵을 좋아하세요? 계속 끝나지 않고 먹어요. 막 일부이부 삼부삼부가 있는 것 같아요. 아. 매일 채우던 양, 그 양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 더 달라고 그런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꺼내 함부로 먹고 조금 더 먹는다니까. 누구도 방심은 금물. 탄수화물 중독증 자가진단 테스트 결과. 탄수화물 중독 위험 수준인 오희정 씨의 아버지. 그렇다면 평소 식사량이 많았던 어머니는 어떨까? 유전이? 좀 나한테 해당된 것이 많다요. 그래요. 아이고, 동그라미 생각해요. 여기서 7개인데. 7개는 뭔가요? 중독인데. 병원 치료를 모른다네. 몸에 끔찍해. 모르셨는데 그 정도. 엄마 역시 딸과 함께 탄수화물 중독증으로 판정. 먹는 걸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? 네.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. 좀 배가 고프게 좀 살아야 되겠다.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. 탄수화물 중독 이렇게 피하자. 밀가루빵 대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통밀빵으로 대체.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 과일도 함께 섭취한다. 이런 이 남자 여전히 라면을 먹고 있다. 옷만 바뀌었어요, 옷만. 콜라요, 또. 병원에 지방광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라면 또 드세요? 라면 줄여야지. 그래서 한 개 끓이잖아요. 아, 줄였어요. 참 끊기 어렵다. 중독이에요, 중독. 고칠 수가 없어. 지방간이 있으십니다. 밀가루 끊기 힘든가? 그럼 줄이기라도 해라. 제발. 건강을 위해서요. 세상은 넓고 음식은 많다. 맛있는 음식을 들고 선택은 늘 어려운 과제. 모든 맛을 먹고 보고 꿰뚫어서 음식의 숨은 비법까지 찾아낸다는 코스연 PD. 냉철한 판단, 정확한 분석, 맛의 비법은 내 손안에. 코스연 PD의 투맛쇼.